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그동안 열리지 못했거나 비대면으로 축소돼서 진행됐던 지역의 축제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며 하나둘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왁자지껄 신나게 웃고 즐기며 힘낼 수 있었던 축제들의 귀환 정말 정말 기다렸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우리 코로나로 몸과 마음 많이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이제 다시 열리는 축제와 또 문화예술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요즘 지역에 다양한 라디오 채널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주민 참여형 미디어 시대입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마을 라디오. 그 중에 한 곳을 오늘 소개할까 하는데요. 원주 지역의 원더풀 라디오 방송 함께 만나볼까요? 가, 갸, 거, 겨, 고, 교. 저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의 강원 365는 오늘의 강원 365예요. 피디님, 저 지금 나레이션 녹음. 아니, 저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니고 오늘 지현 씨를 1게스트로 초대하는 라디오가 있어요. 거기로 가셔야 돼요. 어? 저를 게스트로 초대한다고요? 예예예. 예. 진짜예요? 저 작가님한테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아, 이리 오세요. 왜? 게스트로 초대한다고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아니, 뭐 갑자기요? 주민 참여형 미디어 시대. 공동체 라디오가 인기를 끄는 요즘 라디오 1일 게스트에 도전해보는데요. 원더풀한 라디오가 진행되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오, 되게 넓다. 여기예요? 여기서 저 라디오 게스트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은 알아보셔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죠? 제가 1일 게스트가 되기 위해 불이 나게 달려간 곳은 어딜까요? 분주한 방송 준비가 한창인 이곳.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원더풀 라디오 현장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원더풀 라디오 테이블 방송 시작합니다.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달달한 목소리로 시작되는 원더풀 라디오. 함께 감상해볼까요? 봄이 너무 아름다워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상현 시인은 봄이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봄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피어서가 아니다. 봄이 아름다운 것은 그 찬란한 꽃 위에 나비가 앉아서도 아니다. 있기만 닿아도 그냥 후 하고 날아갈 것만 같은 봄이 이렇게 백년일 기다린 사람처럼 지독하게 아름다운 것은 꽃보다 나비보다도 그리움이 먼저 오기 때문이다. 원더풀 라디오 테이블 한세경 김경식의 따로 또 같이 같이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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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을 그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원더풀 라디오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오늘 1부는요. 상인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배경과 원주 테이블을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또 이렇게. 혹시 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라는 네. 게 원주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늘 방송은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활동가들을 소개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아니 네. 오늘 게스트로 출연하셨잖아요. 네. 대본도 하나 없이 술술 얘기하시던데 어쩜 그렇게 안 떠실 수가 있어요? 제 연기를 되게 잘한 것 같네요. 안 떠는 연기. 안 떠는 연기. 안 떠는 연기를 하셨다고요? 또 이런 활동들이 또 저는 블루스크린 앞에서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어서 그러지 않았나. 네. 마이크 앞에선 누구나 프로가 되는 마법.
곧이어 2부 게스트가 등장합니다. 청년층이 이렇게 막 두터워지고 단단했으면 그렇다고 많아지고 뭐 의장님처럼 뭐 연대가 불안하면 안 된다. 저도 아니 저도 뿌듯합니다. 이 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아 저희 같은 이제 은퇴 세대의 활동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청년 세대가 네. 앞장서주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아니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오늘 DJ분들 아니시고요. 게스트분들이신데도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시고 저보다 말씀을 잘하세요. 워낙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행을 잘해주셔서 이렇게 다 미루게 하실 건가요? 아니 어쩜 이렇게 방송인처럼 말씀을 잘하세요? 뭐 잘한다기보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이렇게 풀린 것 같아요. 노련한 게스트들의 질소냐, 긴장 모드로 대본 숙지에 열을 올리는 오늘의 초보 게스트 윤 DJ.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들어갈 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라디오 부스는 많이 가봤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떨리는데요. 네, 원더풀 라디오, 원더풀, 뷰티풀, 재미풀, 정보풀, 파이팅입니다. 와우, 라디오 멘트 한번 원더풀한데요. 오늘은요 또 특별히 지역 MBC에서 라디오 촬영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를 하기 전에 윤지현 리포터님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 방송했던 이 마지막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먼저 인사부터 잠깐 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더풀 라디오 1일 게스트 중 한 명으로서 네. 방송 과정을 지켜본 MBC 원주 방송국의 윤지현 리포터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부스 안에서 함께하니까 네.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는데요. 소감이 어땠냐라고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이 딱딱하지 않은 얘기들로 지역에 대한 얘기를 네. 들으면서 뭔가 제가 환기시킬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이 모든 게 다 시민 주도화의 기획 아래에서 네. 오갈 수 있는 대화라는 네,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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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것도 가능하구나. 참 원주롭다. 저도 참 많은 걸 배워갑니다. 그리고 저도 이 테이블에 작은 상다리 하나 정도는 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갑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원더풀 라디오 테이블의 첫 출발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도 원더풀한 원주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원더풀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방송인 못지않은 베테랑 DJ들과 함께한 오늘 방송 소감이 어땠을까요? 아니 제가요 두 분이 라디오 끝나고 나오시는 걸 봤는데 뭔가 포스가 대선배님을 뵙는 것 같은 거예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두 분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제가 오바 조금 못해서 녹을 것 같은데 아니 예전에 혹시 전직 DJ 그러지는 않았고요. 원정상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문하게 됐고요. 지금 방송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니 제가 너무 놀라운 걸 들었는데 이 두 분이 단순 진행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섭외도 직접 하시고 원고도 직접 작성을 하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기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네. 여겼죠. 원고뿐만이 아니고 네. 음악 선고 그리고 기계까지 저희가 다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작가님, PD님, 엔지니어, 네, 네. 진행자 네, 네. 다 하시는 거라고요? 네, 1인 5역을 하죠. 각양각색의 팀원들까지 떠오르는 1인 방송 시대를 실감케 하는데요. 앞으로도 사실 잘 하지 못하니까 좀 라디오를 한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원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목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소소한 이야기여도 주인공이 되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여러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원더풀 라디오 청취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라디오는 공식적으로 수다를 떨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제 또래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원더풀 라디오가 주기적으로 신입 DJ분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라디오,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라디오에서 웃고 울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네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원더풀 라디오 라디오에 참여해 이웃의 삶을 보고 듣고 느껴보면 어떨까요? 특유의 해학과 유머로 대중을 울고 웃겼던 소설가 이회수. 섬세한 감수성이 가득 담긴 글은 많은 이를 위로했습니다. 수많은 작품 속에 온기와 삶의 지혜를 남기고 이제는 자신만의 별나라로 떠난 이회수 소설가. 그냥 지금도 이제 야 그냥 얘기하면 들릴 것 같아. 외계 존재를 믿는 분이었으니까 어디 뭐 다른 별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별로 다시 태어난 이회수 소설가를 추억해봅니다. 지난 4월 25일 감성작가이자 트위터 대통령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회수 소설가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암 수술 후 회복했지만 다시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11월 달에 면회 한번 했었죠. 그때는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다 알아보시고 글씨 쓰시더라고. 뭐라고 쓰셨냐 하면 나 그냥 안 가. 그래서 참 일어나시겠구나. 뭐 의지가 강하시니까 또 멘탈 강하신 분이니까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입관할 때의 본 모습은 물론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아리지만 그때 본 그 형의 그 아주 해맑은 그 소년의 웃음으로 맞이할 그걸로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30여 년간 집필 활동을 이어가다 2006년 화천군 감성마을로 이사해 투병 전까지 촌장으로 지냈던 이회수 소설가. 견습 어린이들이라는 작품으로 문단에 데뷔했는데요. 내놓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손꼽히던 인기 작가였습니다. 문학의 이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이 사람은 그냥 대중 작가가 아니야. 대중과 호흡이 맞아. 대중과 호흡이 결을 맞출 수 있는 작가가 이에서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향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독자들이 읽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잖아. 초월적인 그런 세계? 뭐 좀 대부분 이렇게 현실은 늘 고달픈 거고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나. 초월 의지랄까? 그렇게 상당히 강하셨죠. 그래서 소설도 뭐 벽옥 음악도 이후로는 뭐 판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났지만 강원도와 인연이 깊었던 이회수 소설가. 외모는 물론 발표하는 작품마다 기발한 상상력과 파격적인 소재로 기인 혹은 괴짜로 통했는데요. 유명 작가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둔 가족들 역시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비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소설가란 농사꾼이다. 원고지라는 이름의 밭에다 그 영혼의 낱말들을 씨앗처럼 심어서 걸음 대신
그 살과 뼈를 깎아서 덮어주고 또 농약 대신 눈물과 피로써 그것을 싹 틔우는 것이 소설가다 이런 이제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 저의 경우를 보면은 다소간 좀 비현실적인 어떤 그 그 몽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해석들도 내려주고 그런데 그분들이 절 보고 말씀하시는 그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그대로 현실이었어요. 문학이 약간 도외시했던 세계들, 그러니까 일테면 정신세계, 뭐 도의 세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 문학 속으로 끌어들였던 그게 그 독자들로 하여금 독특한 그 느낌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나 50년을 단짝 친구로 지낸 최돈선 시인. 화가를 꿈꾸던 이회수를 소설가로 만들 만큼 서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문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우정을 나누며 한 사람은 소설가로, 한 사람은 시인으로 함께해왔습니다. 맨 꼬집한 사람이 물감이 다 묻었어요, 옷에. 그들이 뚝 들어와더니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 최돈선 학생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 있었는데 당신이 학생 시인으로서 삼관왕을 한 것을 내가 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학생과를 찾아온 거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 딱 만나가지고 바로 막걸리집에 가서 한 잔을 했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같이 자취를 하고 늘 같이 붙어 다니고 그랬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살았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파티야. 학생들이 찾아와. 어떤 사람 담배 가져오지. 어떤 사람은 막걸리, 소주, 뭐 이렇게 안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금 방에서 파티하는 거야. 반세기 동안 늘 함께했던 그들은 언제나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춘천을 사랑하고 춘천 마임축제를 사랑했던 이회수 작가. 춘천 마임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도깨비 난장은 언제나 이회수 작가의 외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하늘이 그 목소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하늘에 박힌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그 별들을 도깨비 난장의 도우미인 깨비들이 주워가지고 술을 담가놓고 뒤풀이를 할 수 있도록 마임은 예술이다! 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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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은 사랑이다! 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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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름답게! 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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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시다! 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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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그 전국의 젊은이들한테 어떤 메시지 를 던지면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마임축제 도깨비 난장도 확 떴고 또 젊은이들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밤새 놀았고 형님은 또 야 올해는 뭔가 젊은이들한테 힘을 줄까 그래서 또 그런 기발란 또 메시지를 만들어서 던지면서 그 형도 또 밤새 놀았고 뭐 그러면서 잘 놀았어요. 이게 돌이켜 생각하면 참 잘 놀았다. SNS를 통해 정치적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트위터 대통령으로도 불렸는데요.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고 짧지만 굵은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농담 삼아 말하건대 각종 강연을 통해 대중들과 자주 만나기도 했는데요. 함께 어우러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길 원했던 이회수 소설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응원하고 공감하면서 행복을 전달해 왔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소씨 가문이 상당히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출세한 분이 계시는데 소크라테스라고 하시는 분이 내면적 아름다움은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거나 퇴락하지 않는다. 남을 아픔과 어둠 속에서 끌어내서 빛으로 인도해서 함께 아름다워지는 삶, 함께 행복해지는 삶,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행복한 삶입니다. 부르던 젊은 날에는 가난해 사람도 박탈당하고 금맛살로 한 세상 떠돌았지요. 걸음마다 그리운 이름들 떠올라서 하늘을 쳐다보면 눈시울이 젖었지요. 생각하면 불질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 수 있지요. 어제 문상을 가면서 이제 작가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가서 자연스럽게 이회 선생하고 다들 뭔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명 소설, 뭐 테마 소설, 이회수를 주제로 해서 소설을 단편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을 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하천에 있는 이회수 문학관이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날 지었겠으면 좋겠고요. 기발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통찰했던 괴짜 소설가 이회수.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됐지만 그가 남긴 온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향기롭습니다. 자, 이번엔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동해에 요즘 핫한 도심 속에 힐링 관광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공개가 됐대요. 동해 한섬 감성 바닷길로 지금 떠나보시죠. 요즘처럼 화창한 봄날에는 자꾸자꾸 걷고 싶어지죠. 오늘 저와 함께할 걷고 싶은 봄 여행지는 동해의 한섬 감성 바닷길입니다. 감성 바닷길, 이 이름부터 좀 남다른데요. 오늘 저와 함께 동해 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죠. 탁 트인 동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하고 바닷가에 펼쳐진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이뿐만이 아니다. 바닷길을 따라 조성된 울창한 소나무 숲길에서 맞이하는 포토존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덤 중의 덤. 화창한 봄날, 지친 마음 힐링 산책하러 동해 한섬 감성 바닷길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여행길은요, 저 혼자 외롭지 않게 동행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동해 바다 주변을 모르는 곳이 없는 정말 척척 박사 같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박선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행 잘 부탁드려요. 여기는 2022년에 개통이 된 한섬 감성 바닷길로 동해시의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신상 여행지인데요. 그럼 저희 어디부터 가보나요? 네, 여기 감추소와 육교부터 시작해서요. 한섬 해변 그리고 청곡항을 지나서 고불계 해변까지 가보시겠습니다. 요즘 이곳에 와봐야 여행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동해 핫한 플레이스. 어디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감추사 육교를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어느새 눈앞에 푸르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아니, 여기가 바로 그 한섬 해변 맞죠? 네, 여기 한섬 해변 인근에는 천국 황금박쥐 동굴이 있는데요. 그 동굴 깊은 지하수에서 나온 차디찬 물이 인근 냉천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 한섬 해변에 닿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름에도 차디찬 얼음물 같이 차디찬 물이 있다고 해서 한섬이라고 불러지게 됐습니다.
한섬이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런데 좀 사방을 둘러봐도 다 그림같이 예쁜데요. 이 감성바닷길이 그동안 시민들에게 개방이 안 되었었다고요? 네, 여기 인근에는 해파랑길 33 코스 구간이었는데요. 또 인근에 여기 해안선이다 보니까 지키는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책을 2021년에 제거를 하면서 온전한 동해안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군부대 철책에 가려져 일반인은 오갈 수 없는 곳. 하지만 철책을 제거하고 바라본 감성해변은 놀라울 따름인데요. 2.2km에 이르는 해안산책로. 중간중간 다양한 볼거리와 감성이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돌들의 모양이 뭐랄까 그 나무들이 보면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이 파도에 깎인 돌들의 결이 하나하나 보이는 게 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동해바다만의 또 다른 매력일까요? 네. 파도의 침식 지형을 자세히 보면 정말 나무 나이테처럼 바위에 나무결들이 있는 것도 같이 보이실 텐데요. 그걸로 오랜 세월 여기 동해 바다에서 만들어진 바위의 그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해안을 지키던 기암괴석은 파도에 깎이고 세월에 부딪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을 자랑하는데요. 에메랄드빛의 바다와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조금 더 걸어볼까요? 살랑이며 불어오는 봄바람 덕에 걷는 발걸음은 조금도 힘에 부치지 않는데요. 눈앞의 초록 물결은 눈까지 시원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상당히 멋진 구조물까지. 이 길을 지나다 보니까요. 여기 이 천장에 뭔가 이런 조형물도 있고 좀 특별한 길 같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 마치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기하학적인 구조물 같아 보이죠. 네. 여기는 100m 길이의 리드미컬 게이트라는 곳이에요. 여기 일몰 시간만 되면 반짝반짝 예쁜 조명도 들어오고 흥겨운 음악도 같이 흘러나옵니다. 낮엔 낮대로 멋이 있다면 어둠이 내려앉으면 색다른 운치가 펼쳐지는데요. 찬란한 조명 속에 감미로운 음악까지 리드미컬 게이트는 낭만의 게이트네요. 요 포인트는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서 SNS에서 자랑하는 사진은 물론이고 한섬 최고의 포토 스팟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날씨도 좋고 이렇게 청명하고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어서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죠.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방구석에 그냥 콕 박혀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고 막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동해로 놀러 오세요.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짙어진 녹음 사이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몽돌 해변입니다. 이름이 정말 귀엽죠?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 네. 걷다 보니까 저 옆에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바닷가가 또 보이는데 저기는 또 어느 곳인가요? 저기 동그란 돌멩이 보이세요? 동글동글한 돌멩이들이 아주 막 쌓여 있네요. 네, 저기는 바로 모나지 않은 둥근 돌이라 해서 몽돌이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이 동해시에 흔하지 않는 저 몽돌 해변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 몽돌 해변도 놓칠 수 없는데요. 파도에 침식된 납작납작한 돌멩이 몽돌입니다. 그 옆엔 돌탑까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름다운 몽돌 해변. 아니 여기 이런 전망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요. 이 경치 이 실화입니까? 네, 여기 이 드넓은 바다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백마을이 전망대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경치도 경치고 이 전망대 정말 모양이 남다른 것 같아요. 와 정말 와 이 좋은 경치를 지금 선생님만 혼자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독점 공개해드리지 않나요? 네, 여러분 안방에 독점 공개합니다. 몽돌 해변, 그리고 멋진 뱃머리 전망대까지 놓치시면 후회한다고요.
아기자기한 몽돌 해변을 옆에 끼고 조금 더 걷다 보니 이번엔 우람하고 멋진 광경이 저 앞에서 손짓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를 향해 가는 길. 기암괴석이 유명한 고불계입니다. 와, 아니 정말 여기보다 이 기암괴석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바로 동해시 고불계 해변이에요. 고는 오래되는 뜻하고요. 그리고 불은 모래밭을 뜻한대요. 그리고 개는 갯마을, 그래서 오래된 갯마을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저만이 알고 싶은 동해시의 숨은 비경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정말 멋져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찍고 싶을 만큼 그런 욕심나는 장소입니다. 네, 여기는 정말 독특한 암석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널따랗게 펼쳐진 바위는 또 평바위라고도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널쩍널쩍한 평바위, 그리고 바닷가를 수놓은 기암괴석은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하죠. 물속은 또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인파에 시달리지 않은 천연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름다운 곳. 동해 한섬 감성 바닷길, 이름값 제대로 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한섬 감성 바닷길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요, 이 제 안에 숨어있는 감성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번 봄이 다 가기 전에 이곳 감성 바닷길에서 예쁜 추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셰프님의 레스토랑에 왔는데요. 이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면은 울산에선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울산이 아무래도 파인 다이닝에 굉장히 불모지인 곳이고, 혹시 울산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저도 울산 출신이어서 이제 고향이니까 편한 것도 있고, 네. 이제 울산의 식문화가 워낙 단조로워서 저도 이제 미국 가서 보고 배운 게 많아서. 아, 미국에서요? 네. 오. 그래서 그걸 좀 널리 알리고 이제 저희가 뭐 스테이크를 먹거나 나가서 먹으면 뭐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만 이렇게 있는지 아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음식이 있다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코스 요리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전체 요리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설명 한번 해주세요. 메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안쪽에 연어로 만든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곰부지매라고 일식 기법을 사용해서 다시마에 이틀 정도 숙성시켰는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잘라서 내면 너무 일식 스타일이 있어서 네. 저희 양식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안에 보시면 이제 포도랑 토마토랑 넣어드렸고 이제 레몬 소스 넣어드렸고 이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신맛을 더하기 위해서 레몬 올려드렸고 이거는 이제 스리라차 아시죠? 아, 네, 좋아하죠. 그래 스리라차만 쓰면 너무 매우니까 여기 마요네즈 썼었거든요. 처빌이라는 허브인데 이것도 서양 허브거든요. 아, 처빌이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되게 생소한 허브거든요. 야, 보시면은 이게 약간 단풍잎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약간 아주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모양도 되게 이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인다이닝에서는 조그만 허브가 네. 이제 왜냐하면 조그맣게 서빙되기 때문에 조그만 허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네. 아, 이게 플레이팅 하는 것도 정말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위에 칩, 요거는 식감을 더하기 위해서 만든 바삭한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스낵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샐러드를 올리고 연어를 넣으셨는데 이거는 연어를 못 드시는 분도 드실 수 있을 만큼 비린 향이 별로 나지 않아요. 산미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되게 새콤하네요. 이게 겨자씨죠? 보이는 게. 네, 맞아요. 저희가 겨자씨를 받아서 이제 끓인 다음에 머스터드인데 그 씨앗을 피클 담그고 있어요. 이 겨자씨가 톡톡톡 퍼지는 이 식감의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에피타이저 치고는 굉장히 격식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약간 황송한 듯한 느낌인데 야 이거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그런가 양이 좀 적긴 하네요. 아쉽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준비해드렸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두 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에피타이저도 보통 차가운 걸 나오는 네.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뜻한 에피타이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차가운 디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건 약간 따뜻하게 이제 속을 달래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가 지금 뭐가 들어간 거죠? 바나나나 망고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는 재미를 위해서 네. 이제 호박인데. 아, 호박이에요? 네, 맞아요. 호박을 저희가 필러로 다 이제 모양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호박들 이제 오븐에 로스팅한 거 있고 네. 바닥에 이제 노랗게 깔려 있는 거는 호박을 갈아서 만든 소스예요. 아, 소스예요. 그럼 네. 우리가 흔히 하는 퓨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어허. 네, 호박씨도 올려드렸거든요. 아, 호박씨요? 네, 호박씨의 약간 견과류 식감도 같이 느끼시면 재밌을 거예요. 아니, 돌돌 말려 있는 이거는 뭐죠? 네, 이제 저희 그것도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사과를 얇게 핀 다음에 꽃처럼 네.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아. 보시면은 진짜 바나나 같거든요. 이게 바나나 모양으로 내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호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드시기 전에는 호박인지 모르고 드셨는데 이제 호박이 이런 맛도 나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모양을 바나나 모양으로. 아, 이거 맛도 잡고 재미도 잡고 흥미도 주고. 네, 그러면 이게 퓨레를 올려서 허브와 같이 네. 이렇게 먹는 거죠. 아이, 새콤한 맛 때문에 호박 맛이 조금 덜 나요, 호박 향이. 그래서 저같이 호박을 잘 못 먹는 사람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호박은 퓨레는 거의 물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혀에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맛이 직관적으로 확 오는 스타일이고 위에 이제 로스팅 호박은 그 반면에 덩어리시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많이 시 느껴지는 스타일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호박 같은 경우는 씹을수록 맛이 나고 네. 이 퓨레 같은 경우는 혀에 닿는 순간 아주 그냥 자극적으로 오잖아요. 네.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니까 그냥 혀가 쉴 틈이 없어요. 계속 맛이 느껴지니까. 야, 퓨레가 정말 물건이네. 저희 메인은 이제 저희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한 개는 오리거든요. 아, 오리요? 네. 야, 어떻게 해야 돼? 먹으면 됩니까? 잘라서 옆에 보시면 이제 노란 흰 색깔 소스 있는데 네. 저건 이제 양파랑 마늘을 오랫동안 삶아서 만든 소스예요. 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제 검은색 소스도 보이실 거예요. 네, 맞아요. 검은색 소스는 이제 짠이라는 술 아시죠? 짠이에요. 네. 아, 술도 제가 잘 알죠. 양주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거 향을 첨가해서 만든 소스거든요. 아, 그럼 실제로 양주도 들어간 거죠? 네, 맞아요. 오. 저희는 잭소스라고 불러요. 잭소스. 네, 잭소스. 아, 옆에 이 가루 같은 건 뭐죠? 가루도 이제 그만 그냥 먹으면 단조로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파마산 가루랑 이제 허브랑 빵가루 갈아서 만든 크럼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크럼블. 같아요. 이거 썼는데요. 이 껍질의 바삭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껍질, 오리의 키포인트가 이제 껍질이거든요. 네. 껍질이 이제 보통 우리가 오리 불고기 먹을 때 껍질이 되게 두꺼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전부 다 지방이어서 이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렌더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렌더링이 어떤 거죠? 이제 렌더링이 뭐냐면 저희가 네. 오리 불고기 집 갔을 때 네. 오리 보시면 껍질 지방층이 되게 두껍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씹을 때 이제 기분 나쁘게 질겅질겅 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지방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렌더링인데 아하. 불을 가해서 이제 지방을 빼서 녹이는 거예요. 아, 지방을 녹여서. 네, 아, 그럼 이 고소한 맛도 굉장히 증폭이 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또 지방을 조금 빼니까 또 몸의 건강에는 또 부담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겉바속촉으로 만들어 드려요. 껍질은 네.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보시면은 지금 이 오리 스테이크에 지금 이 껍데기가 지금 껍질이 있는데요. 나이프로 살살 긁어도 이게 크리스피함이 느껴져요. 굉장히 바삭함이 그냥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미디움으로 구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야, 제가 오리고기 미디움으로 한 거는 처음 봤어요. 보시면 이 붉은 기 보이시죠? 육즙도 굉장히 안에 가득 머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를 소스를 찍어서 네. 먹는 거죠. 소스를 딥하게 찍어서. 아, 이거 진짜 오리 가슴살 맞나요? 와, 오리 가슴살이라고는 생각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요. 소리가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껍질이 정말 크리스피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손질을 한 다음에 살짝 삶고 찬물에 씻은 다음에 이제 드라이 시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껍질을 좀 더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라이 시키고 있어요. 야, 이 바삭한 껍질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복잡한 과정들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소스가 궁금한데. 야, 이 소스가 미쳤다. 이제 저희가 음식을 팔 때 똑같은 음식을 팔면 A에서 크림 팔고 B에서 크림 팔면 손님들의 선택지는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스테이크 소스 말고 따르케 소스를 접근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고 그걸로 만든 소스가 이제 지금 나온 양파랑 마늘로 만든 소스예요. 야, 그러면 사장님 진짜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고 거기에 스테이크에는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우러져요. 감사합니다. 네, 기름진 맛에 정말 적합된 잘 어울릴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기름진 맛을 지워줄 수 있는. 야, 그러면서 고소한 맛은 또 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인 요리를 다 먹어봤고요.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 이 달달한 디저트, 이 식사의 마무리 시간이거든요. 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황금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혹시 그 해리포터 보셨나요? 아, 알죠. 거기 보시면 이제 스니치라고 조그만 볼이 있어요. 네, 웽! 막 날아다니고 이거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쪽에서 나온 걸 보고 이제 이거를 디저트로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와,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이제 금가루가 발라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옆에 이게 날개를 형상한 거잖아요. 네, 무늬가 진짜 디테일해요. 이거 혹시 뭐 직접 조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틀을 사서 이제 네, 틀 사서 저희가 이제 얇게 바른 다음에 네. 오븐에 구워서 구부리는 것까지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무스로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해서 네. 붙였어요. 네. 아, 그렇구나. 보니까 이게 뭐 만지기에도 겁이 나고 먹기에도 너무 이쁘니까 감히 어떻게 제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이뻐요. 이게 혹시 어떻게 먹는 건가요? 야, 이게 이제 원초적으로 먹는 건 이제 중간에 네. 볼을 먹는 거거든요. 겉에 이제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한쪽에는 이제 체리로 만든 이제 인서트 들어있고 아, 제 속에 있는 재료? 네, 맞아요. 네. 그 겉에는 이제 크림 앙글레이즈라고 혹시 커스터드 드셔보셨나요? 네, 커스터드 좋아하죠. 네, 맞아요. 그 커스터드 크림으로 만든 이제 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무스. 네. 그래서 드실 때는 이제 칼로 중간에 자르면 네. 인스타 이제 사람들 많이 하니까 네. 잘랐을 때 이제 단면 보여주면서 아. 이제 드시면 재미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사진 이쁘게 네. 찍으면 또 이런 약간 하이엔드 이제 고급 식당 오는 맛이 나거든요. 인증을 해야 되니까 사진을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방송 중에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사진 좀 찍어놓고요. 오! 자르니까 붉은색으로 뭐가 나오는데? 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라즈베리라는 거죠? 체리. 아, 체리. 오, 이 붉은 거 보이시죠? 오, 보이시죠? 먹어볼게요. 체리가요, 진짜 진해요, 향이. 네. 진하고 그냥 밑에 깔아 있는 게 이게 초콜릿이죠? 아, 이거 쿠키 부순 건가?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는데 이제 그냥 이제 골든 스티치 놔두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밑에 이제 쿠키를 깔아드렸어요. 야, 이 체리의 달달함하고 또 이게 약간 초코 쿠키 이런 달달함. 야. 아, 날개랑 같이 먹으니까 꼭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과자를 먹는 느낌? 네. 우리 아이스크림 끼워서 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안에는 시원하고 달달한데 또 겉에는 바삭한 과자 같이 있으니까 야, 이건 디저트로 딱이네요. 자, 이렇게 촬영을 오늘 끝까지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떠세요? 촬영해보시니까. 되게 긴장도 되고 네.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보여드린지 모르겠고 저도 이제 가게를 차린 지 2년 정도 좀 넘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모습, 좀 더 나은 모습 이제 맛있는 음식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울산의 이 파인 다이닝에서 한 획을 그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잔으로 건배하시면서 마무리하시죠. 파이팅! 파이팅! 아, 굿! 와, 정말 비주얼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눈으로 일단 먼저 놀라고요. 작품처럼 느껴지는 요리들.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배가 부르네요. 미식이 주는 즐거움은 하루의 피로도 풀어주고요. 우리 삶의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소소한 요리로 행복한 식탁 꾸며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